해철이 보셨나요? 네. 네. 오, 거기서 스케치북 프로포즈 명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스케치북에 팬들을 향한 마음을 써주셨어요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스케치북에 쓴 거예요. 네. 잘 먹고 행복만 하기를 예립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어? 아닌데? 버디에게 스케치북 편지를 쓰려니 괜히 부끄럽네요.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지만 오늘도 역시 고마워요. 앤드 러뷰 앤드 메리 크리스마스. 첫인상 어때요? 첫인상 어때? 어때요? 첫인상이요? 어때요? 저는 오늘 진짜 처음 맞아. 은지 언니나 아린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하기에서 많이 봤고 채영이도 친구고 어, 두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맞아. 저도 이제 동생이 좀 이렇게 있다니 좀 신기하고요. 원영 양이 2004년생이래요. 그래서 어, 너무 귀엽고 진짜 최근에 데뷔 저희랑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는 오늘 맏언니라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왔는데 친구들이 역시나 너무 귀엽고 에너지가 넘쳐서 뭔가 저도 촬영하는데 약간 좋은 기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뵌 적 있고 원영 양만 처음 보는데 정말 너무 아가가 근데 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최장신. 부러워. 한참 부터 안 신었어요. 와, 키 몇이에요? 169인데. 와, 진짜 정말 크다. 촬영하면서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서 하나 분위기 잘 사고 있습니다. 귀엽다. 네, 저는 이렇게 또 좋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친구도 이런 기회로 또 친구를 만나요. 네, 저희 엄청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너무 좋고요. 네, 저희 디스패치 사진 많이 봐주시고 네, 많이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희 막내즈.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뭐 구할까요? 지금까지 막내즈였어요. 네, 좋아요. 네, 네, 막내즈입니다. 막내즈였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네, 네. 그러면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막내즈!